요즘 고민 같은 거 있어? 만화 쪽에도 애기가 울면 안 좋으니까 힘들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최선을 다하는데 엄마 아빠는 몰라줘. 야, 그게 보는 거냐? 그건 안고 있는 거지?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야, 빨리 먹고 교대를 해줘. 맘만 먹었어도? 계란이 없다. 아이고. 아유, 어머나 세상에. 어머. 손 씻고 와. 손 씻고. 어머. 왜? 배고픈 거 아니야? 아, 무진아. 어? 아니, 얘. 내가 안에 아사, 주고 먹어, 있잖아. 무진아, 그냥 장난감 좀 놓으라. 그냥 안고 있으라는 게, 보는 게 안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 얘가 이렇게 운다니까? 야, 그게 보는 거냐? 그건 안고 있는 거지? 안고 있는 것도 공간이야. 야, 씨, 일로 와봐, 너. 안고 있는 것도 공간이야. 야, 씨, 일로 와봐, 너. 야, 일로 와봐. 어머. 아. 알겠어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무도 모르고 있지. 일로 와. 너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말했고 해? 어? 이게 이럴 일이 아닌데. 그렇지. 얘도 억울하죠. 아빠가 또 무서운 면이 있으시구나. 가까이 와 앉아. 너 지금 아빠 얘기하는 새끼. 너 왜 걔가 요즘 아빠가 얘기하는 새끼 말 듣고 하냐고. 얘도 첫째도 억울하겠다. 아, 너 빨리 가서 얘기해, 빨리 가. 달랑달랑달랑, 달랑달랑. 아, 어떡해. 아휴. 야, 그게 보는 거야? 그것도 줄까? 뭐지 보면 가면 안 돼? 아까! 아니 근데 왜 첫째도 애긴데 올 의무는 도와주는 의무가 거지. 없는데 이제 아버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군대식 육아인 것 같아요. 그냥 오더 야! 네! 빨리 해 그럼 탁 일어나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말대꾸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아빠가 뭐라고 하면 그게 말대꾸해? 자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첫째를 좀 이해시켜 드려야죠. 얘는 큰애는 자기를 제일 인정해 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는 그 인정 욕구 이건 엄청나게 배부른 거거든요. 뿌듯한 거거든. 근데 야, 빨리 먹고 교대를 해줘. 요구하는 걸 해주고 불평 없이 들어주고 말을 잘 들을 때 더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그럼 얘는 계속 자기는 그런 사람이어야 해. 아유.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하고 강화시키면요. 자기 마음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을 클까 봐 걱정이에요. 어 맞아요. 네. 자기 의견을 단 한 번도 이때까지 네. 어필한 적이 네. 없었어요. 너무 걱정입니다. 싫을 때 아 그냥 싫은데 그래 제가 할게요. 와. 그런데 아 난 싫은데 이 말을 못 하고 네 할 기회는 좀 아, 다른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러면 편안하게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 그 감정도 남아 있으면 긴장감으로 느껴지죠.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얘는 손톱 발톱 물어뜯어 손가락 빨아. 맞아요. 손가락을 빨고 물어뜯는 이유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애들마다. 아유 그랬네. 삼겹살 대패 삼겹살 먹고 싶어. 어? 삼겹살. 갈비 먹어. 우와. 아니, 첫째 대패 삼겹살 먹고 싶어. 대패. 갈비 먹어. 아빠가 원하는 대로. 금방 있고 맛있는데 대패 삼겹살. 진짜 맛있다. 맛있게 많이 먹고. 아 뜨거. 제발 좀 얌전히 먹었으면 좋겠어. 이게 밖에 나오잖아, 식당이나 보잖아.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아, 엄마도 앉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코 들어가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 아. 이거 봐, 아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윤진아, 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저 날치비. 괜찮게. 어! 아이고, 어떡해. 아유. 야, 너 못 떨어졌어? 아, 뜨거웠을 텐데. 아, 진짜. 망한 가. 그래도 자기가 다 죽네. 아. 야. 야. 네? 마지막 본 거야, 진짜. 김민준. 네. 민준아. 네. 야, 너 아빠 부른다. 아빠 봐야지. 야. 아.
왜 그래? 아,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 그만 까불어 알아서? 어?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밥 부어도 안 먹어. 애들이 원래 다 저래요, 사실은. 나랑 깨달 사람. 그럼 내가 원샷 해줄게.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첫째는. 첫째가 참... 기다려. 어떡해, 어떡해. 앉아. 앉아, 이거 앉아. 앉아. 아니, 앉으라. 왜, 어디가? 아니야. 왜? 엄마한테 올 거야? 뭐. 아, 그만 뭐 갈까? 엄마. 아, 뭔가 계속 끌기잖아. 어머야, 엄마. 아이고. 아니, 그니까. 아깝다, 이거는. 미안합니다. 이거는 먹어야지, 내가. 아, 저것도 먹어도 돼. 여보, 그러지 마. 근데 얼마나 깨끗하다. 왜 깨끗한 척이야, 갑자기. 그냥 먹어도 되지, 뭘. 아, 깨끗한 척이 아니라. 이거 하지 말고. 아니, 갑자기 또 불똥이 엄마한테 떨어지. 오버하지 말고. 나는 지금 내가 오버. 야, 말하는 거나 너 행동한 게 더 오버야. 아, 애들이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지. 아, 다른 집들은 안 그래? 다 그렇지? 아, 오늘 뭐 고기 없고 밥 엎은 거 뭐 다른 데는 없었어? 그게 아니지. 그럼. 여보는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거잖아. 이게 부부싸움이 된다. 아, 부부싸움이 돼, 이게. 외식이, 아. 그만해. 어? 그만하라고. 맞잖아.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쉽다. 아, 네. 예. 근데 아버님 직접 본인 네. 영상 보시니까 어떤 게 가장 좀 걸리셨어요? 애들이 가장 마음이 아프죠. 와이프가 그러면 애들은 안 그런데 아빠 때문에 자꾸 눈치 보고 자기 의사 표현이나 이런 감정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아빠가 이제 화를 내니까 그러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하니까 애들이 그냥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보이셨죠, 아무래도. 많이 보이네요. 근데.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일상생활에서 대할 때 좀 거친 말이나 심지어 욕, 그다음에 소리 지르는 거, 왁 이러면 이게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을 확 느끼거든요. 이런 이제 아이가 두려움을 많이 느끼면요, 우리 뇌에 영향을 줘요. 좌뇌운해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에 영향을 줘요. 쉽게 말하면 뇌에 멍이 들어, 멍. 아. 멍이 드는 걸로 돼 있어서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인데도 무섭고 불안하고 혼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환경에서 크면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든가 그럴 수 있습니다. 부진하고 있어. 김 이렇게 쪼개 먹어. 김 이렇게 찌그럽게 말라고. 어? 어? 밥 주변에도 소금 다 떨어지고 또 손에도 기름 묻고. 씻으면 되지 않아? 씻으면 되는데도 손 옷에 다 닦을 거잖아, 그지? 씻으면서 가겠나? 그러니까 김은 아빠한테 윤이 맘마 먹어야 수박 먹어. 유진아, 어? 아빠 얘기하잖아. 맘마 먹어야 수박 먹어. 야, 너 아빠 부른다. 아빠 봐야지. 야! 왜 그래? 아빠 얘기하잖아. 맘마 먹어야 수박 먹어. 김은 아빠 작게 한 입에 들어가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손으로 기름 묻히고. 아까 잘라주세요. 아까 잘라주세요. 어머, 안 작게 잘라줘? 응. 한 입에 들어가게? 응. 알겠어. 김 하나만 잘라주세요. 우와. 먹어봐. 알겠어. 잠깐만.